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육수로는 다시마 7조각, 무 1쪽, 멸치 30g이에요. 머리 딴 거, 표고버섯 2개 말린 거, 파 3뿌리, 재료로는 김치 잘 익은 거 반톡이에요. 크면 한쪽만 하셔도 되고, 김치국물 종이컵으로 하나입니다. 돼지고기는 600g, 목살이에요, 돼지. 두부 반모, 양파 반쪽, 파 2개. 양념으로는 고춧가루 1스푼, 고추장 1스푼, 새우젓 1스푼, 매실청 2스푼, 마늘 1스푼, 설탕 1스푼, 참기름 1스푼입니다. 먼저 육수를 끓여볼게요. 다시마, 멸치, 무슨 파뿌리, 표고, 무는 빨리 우러나게 슬라이스 썰어서 넣을게요. 물은 900ml짜리 그릇이. 불만 벌써 20분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20분 동안 끓은 거예요. 가구리에 받쳐서 여기다 부을게요. 받쳐볼게요. 국물이 진하지요? 먼저 고기와 김치를 썰어서 먹어볼게요. 김치도 같이 썰어볼게요. 먼저 설탕과 참기름을 붓고 볶아볼게요. 이렇게 3분만 볶으시다가 양념을 다 넣고 같이 볶았습니다. 3분 볶은 후에 양념을 다 넣을게요. 마늘, 새우젓, 매실청, 고추장, 고춧가루는 이때 끝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볶으시다가 김치국물 아까 보셨죠? 이걸 부으시고 여기에 다시물 뺀 걸 바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푹 한번 끓이셔가지고 두부 넣으면 돼요. 두부와 양파를 썰어 볼게요. 이렇게 끓으면 열어가지고 양파, 두부, 파를 넣으시고 맨 마지막에 고춧가루를 위에 얹으셔 한번 끓이시면 됩니다. 뚜껑을 덮고 한번 끓여주세요. 김치찌개 다 됐습니다. 볼게요. 맛있게 됐죠? 이렇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